긴급 상황 발생, 긴급 상황 발생. 누군가에게 닥친 위급 상황. 코드 블루. 3년째 태어나지 않는 아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사는 40대 여성 마거릿 맥마혼. 축하드립니다. 5주 되셨네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의 놀람도 잠시. 아이를 만날 날만을 기다리는 부부. 그렇게 한 달, 두 달, 심지어 3년이 넘도록 태어나지 않는 아이. 그런데 그녀의 뱃속에 있던 게 아이가 아니란 충격적인 사실. 3년 동안 그녀의 뱃속에 있었던 건 무려 23cm 크기의 종양이었습니다. 종양? 23cm? 말도 안 돼. 결국 자궁 절제술을 해야만 했던 그녀. 쓰러진 코리아 특급의 사정.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왜? 저분이 해외에서 연승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에 화장실을 찾았는데 온통 피로 물들어버린 변기에 깜짝 놀란 박찬호 선수. 와, 저건 실제 있었던 일. 그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장내 과다 출혈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쓰러뜨린 질병은 바로 메켈 게실. 어떻게 수술로 인해 결국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해야 했던 박찬호 선수. 저런 적이 있어. 왜 몰랐죠 우리가? 코드 블루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인 네모는 무엇일까요?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땡. 네. 보통 그렇게 출혈이 나는 이유가 약간 암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와, 근데 나는 첫 번째가 가장 의문이네요, 진짜. 임신 테스트에서 임신으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종양이었던 호르몬도 거면. 호르몬도 그런 임신에 호르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건 진짜 뭐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몸 안에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바로 혹입니다. 혹?